안녕하세요, 방네입니다.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씩 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짐들을 좀 싹 치우고 깨끗하게 하나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튼튼한 철제 선반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넓어야 되고 너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베란다를 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립이 간단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있어서 육각 렌치로 나사를 꽂아서 조립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제품이에요. 가격도 착하지만 조립이 쉬워서 여자분들도 혼자서 10분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선반을 끼워서 그대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조립이 되어서 튼튼한 베란다 선반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받침대도 고정할 수 있어서 바닥에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베란다 선반으로 이게 좋은 점은 메쉬 선반이에요. 이 메쉬 선반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화분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놓을 때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반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화분을 여러 개 두어도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고 공간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끼운 다음에 나사를 꽂아서 육각 렌치로 돌려주면 되는데요. 작업은 어렵지 않고 편한데 튼튼하고 메쉬 선반이라서 통풍이 되니까 그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베란다 선반은 고가의 선반을 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철제 선반이라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다 마쳤어요. 깔끔하고 화이트색이라 어디에 두어도 괜찮을 것 같고 베란다 선반뿐만이 아니라 약간 베란다에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두면 팬트리처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완성입니다. 깔끔하죠? 초록 식물들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색이라서 전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사를 조여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 식물이 많은데 다음에 좀 바꿔줄까도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면은 무게를 올려놓으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니까 처음에 약간 건둥거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바닥 중심이 맞지 않아서 약간 건둥거리긴 하지만 화분이나 분갈이 재료를 넣어두면 건둥거리지 않게 선반이 잘 고정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건 다 뺄게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고 크게 정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작은 선반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적었던 선반들은 치우고 다른 용도로 쓰고 큼직한 선반을 두는 게 전체적인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자리에 올려둡니다. 선반 높이도 비슷해서 대충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색이라 통일을 해두니까 깔끔한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공구들을 넣어뒀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제는 아래쪽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칸칸이 내가 원하는 공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게 정리의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제는 1층에 그리고 화단에 쓰일 재료들은 2층에 그리고 맨 위쪽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화분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화분이 많으신 분들은 이곳에 전체적으로 다 화분을 놓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화분이 아닌 이상 작은 화분들은 아주 여러 개 많이 놓아둘 수 있습니다. 저는 화분 식재료 영양제들이 많아서 이곳에 한꺼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2층은 살균제, 천연 살균제, 천연 살충제, 그리고 분갈이 식재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두니까 굉장히 깔끔해졌죠? 메쉬 선반이라서 뭔가 바닥이 화이트색이라서 주는 깔끔함도 있고요. 이렇게 왼쪽에 흰색 목재 선반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넓어서 그리고 높이가 높지 않아서 창가를 잘 즐길 수 있을 뿐더러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화분갈이도 하고
영양도 주고 편하게 한꺼번에 식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식물 관리에 좋은 베란다 꿀팁, 정리 꿀팁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또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